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뒤집개로 갈게요. 코그모 페어? 코그모가 2성이 붙었는데? 코그모 리롤덱을 한번 해볼까? 코그모 2성 스타트는 좀... 근데 연운이 있어야 돼요. 코그모 덱은 일단 무조건 연운이 최우선이라서 블루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코그모? 니코까지 나왔어? 근데 연운이 있어야 되는데... 뭐야, 무지개야? 찬란한 판도라 가도 되긴 하겠는데. 코그모가 아이템 바를 좀 많이 받거든요? 판도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찬란한 유물보다. 어차피 이것도 주니까 찬란한 아이템 하나. 판도라 가고 코그모 덱 한번 가볼까? 네셔 그냥 써도 되는데? 써도 되거든요, 이거? 일반 네셔가 얼마더라? 스탯이 원래는 일반 네셔가 공격력이 5초 동안 40%거든요? 80%긴 하다. 이거 그냥 찬란한 네셔 주자. 이게 무작위로 굴리는 거라 판도라가 이거보다 좋은 아이템을 찾을 자신이 없네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코그모 덱으로 가봅시다. 오랜만에. 어우, 블루 끝났어. 나이스. 지팡이도 나왔네. 코그모 아이템부터 끝내고 가자. 그러면은 이거 복원 마지막 템 갈게요. 이거 코그모 템만 끝나면 이제 탱템만 보면 되니까 좋은데? 그쵸. 굉장히 좋네요. 일단 친구 만들긴 줄 알았네. 가네드 잠깐. 여긴 뭔데 코그모를 들고 있어? 뭐야 이거. 역병의 보석이면은 코그모 덱을 가진 않을 텐데. 코그모 덱한테 역병은 좀 아니잖아. 초가스 2성 감사합니다. 이거 케이틀린 넣어서 저격수 받는 것보다 야소 2성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라인이 더 든든한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갈게요. 케이틀린이 2성이면 넣었는데 야소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코그모가 혹시 얼마나 겹치지? 여기 일단 있었고 3마리. 딱히 코그모 덱이 겹치는 없어요. 이거 뭐 역병의 보석 들고 있는 애도 그렇고 저기 난동꾼 덱도 그렇고 코그모 덱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속 진짜 빠르다 근데. 야, 공속 개빠른데요? 일반 네셔가 아니고 찬란한 네셔라 공속 미쳤는데? 이게 8초 지속이라 무조건 그냥 항시 적용되는 그거라 주문력도 그리고 일반 네셔보단 높거든요? 복원 딱 들어가면 되겠다. 복원 그냥 만들게요. 이거 그 3원짜리 먹고 굴려도 되는데 지금 당장에 그냥 먹고 연승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해볼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코그모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케이틀린 스킬만 안 맞으면 돼. 그렇지, 안 맞았다. 그렇지, 초가스가 맞아줬고 좋아요. 코그모 공속 개빠르고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별거 없네요. 방금 전에 만났던 애가 여기보다 세죠. 여긴 별거 없고. 오케이, 4연승 했다 그러면 좋아요. 연승으로 가고 이거 돌거북에서 일단은 탱템을 좀 먹어가지고 탱템만 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일 하나 만들어주자 일단. 상점이 너무 안 좋다 근데. 그쵸, 제가 쓰는 게 단 한 마리도 안 나왔죠 지금 몇 번 동안이나. 여기가 코그모를 쓰고 있단 말이죠.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코그모를 쓰는 건지. 어차피 끝까지 쓸 건 아니라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쓰는 거지 코그모를? 아이템도 제로템으로만 박아놨네? 왜일까요? 최고의 친구가 되게 좋은데? 이걸로 갑시다. 최고의 친구. 자연빵으로는 상점에서 하나도 안 떴는데 리롤이 나쁘진 않네요. 일단 수동으로 리롤 치니까 좀 나오네. 갈리온 왜 있는 거야 이거. 찬란한 템 들어가니까 코그모 개센데? 이게 너무 운이 좋았던 게 네셔가 원래 쓰는 아이템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탱템이나 대충 나오면은 찬란한 템 아무거나 하나 줄라 그랬는데 코그모가 딜러인데 딜러템이 한 번에 나온 거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원래도 삼신기인데 이게 찬란한 템으로 바로 나왔다는 게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제로템 3개? 벨트 2개 먹고. 그렇지, 워무그 구원 가자 그러면. 벨트 3개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초가스랑 코구모 둘 다 두 마리씩 남았네요. 좋습니다. 이온 같은 거 하나 만들까? 니코한테? 마방각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아니면 스태틱을 갈까? 케이틀린 스태틱을 줘버려 그냥.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온이나 스태틱으로 마방각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9연승. 어 진짜 날로 먹는다. 레벨업 치고 1라우일 넣자. 왜냐면은 1코 이거 뭐 금방 나오겠지 뭐 거의 다 찾았잖아요 그쵸? 큰일났다 1코 안 뜬다. 코구모 한 마리 남았고. 아 이거 최고의 친구. 아 맞다 이거 크립 라운드라 그냥 집어넣어놓고 까먹어버렸다. 근데 뭐 실버 증강체니까. 아 이거 다음 턴에 받을게 최고의 친구. 까먹었네요 저거를. 아니 근데 아무튼간에 탱템은 끝났거든요. 탱템도 끝났고 공템도 끝났거든요. 마방깍도 챙겼거든요. 그럼 이제 시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릴리아 템이나 누틸러스 템이나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레드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그냥 굴리자. 아이템 넣어놓을 데가 없다. 훈령을 판도라로 굴려서 신화를 찾을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작은 친구들은 힘이 코구무랑 초가스에 집중돼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초극딜로 갈까요? 무지개 보석용꽃까지 먹고. 아니 무지개가 아니고 그냥 보석용꽃까지 먹고. 야 그냥 코구무의 모든 걸 몰아줘. 저것까지 줘 그냥. 딱 다 몰아줘 그냥. 아, 아이템 제곡이 있으니까 그냥 레드 만들어도 되겠는데 케이틀린한테? 아까 곡궁 그냥 여기다 킵해놓을 걸 그랬다? 그쵸 이거 그냥 레드 만들어놔도 되겠는데? 릴리아한테 레드 들어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코구모 진짜 세다. 아 이거 코구모 덱으로 11연승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모든 게 딱딱 떨어져줘가지고 딱딱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아 리롤! 아 리롤을 감소시킨다고? 나 전턴에 리롤 잘 안 쳤네? 아이 미친 이거 일라오이랑 니쿠만 나오네? 아이 말파이트 버리자. 그렇지 초가스 일단 붙었고. 아 그냥 5레벨에 리롤 치고 올 걸 그랬다. 아 그냥 이거 리롤 치고 올 걸 그랬네요. 이게 레벨업을 쳐도 1코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충분히 코구모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레벨업을 쳤는데 안 뜨네? 이렇게 안 뜰 수가 없는 건데 원래 사실. 그렇지 코구모 붙었으면 됐어. 오케이 레드 스태틱 블루 릴리아 요런 거 갈 것 같은데. 연운 하나 킵해놓자 그냥. 칼날부리에서 어차피 아이템 맞춰줄 거니까 재료템 그냥 바로바로 되는 대로 그냥 일단 킵해놓자. 아유 블루가 됐네. 블루 만듭시다 그냥. 칼날부리에서 치감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 모렐로가 됐든 레드가 됐든 하나만 만듭시다 칼날부리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친구 적용이 되는 거야? 한 마리 만났는데 왜 이펙트가 있지? 아 전투 시작시라서 어차피 꺼지는구나. 잠깐 그냥 그렇게 보였나 보다. 와 행운의 장갑 오른도장이라 만화자네랑 저격수의 집중을 뽑았어요 리산드라가. 아니 골 때리네 이거. 행운의 장갑 오른도장 저도 저번에 영상 올렸었죠. 재밌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행운의 장갑 오른도장 이거 웃기네. 저 옷이나만 일단 받으면 되거든요. 다음 턴에 그냥 레벨업 할 것 같아요. 모렐로로 가자. 지팡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 됐다 끝. 아, 조합 다 완성이 됐네요. 스태틱을 빼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냅둡시다. 굳이 뭐 스태틱 하나 빼자고 그러기에는 좀 아깝다. 이렇게 갑시다 그냥. 뭐 할 게 없어 더 이상. 이제 그냥 레벨업만 밀면 될 것 같아. 9레벨까지 갑시다. 9레벨 가서 이거 노틸러스 하나 들어가고 10레벨에 뭐 기원자가 3기원자가 되긴 하겠지만 뭐 애니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줘도 되고요. 앞라인이나 더 땡기게. 어 초가스 체력이 4000이에요 1코 삼성인데 체력이 4000입니다 그치 코구모. 와 데미지 1007. 와 코구모 15000 딜을 막았어. 아 진짜 잘 풀렸다 이번 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걸로 먹을게요. 뭐 후반부에 나오는 거면 이런 거 하나 있어도 나쁘지 않거든.
이거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 제곡인 빼버리고 스태틱도 그냥 얘 주자. 사일러스 아까 1성이었던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견제하겠습니다. 2등이 사일러스였던 것 같은데 난동 카이사. 아 초가스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초가스. 그렇지. 아, 여기도 결투가 되기라 화력이 나쁘진 않은데 준비운동까지 먹은 결투가 되기라. 근데 초가스가 안 죽네요 원탱인데. 굉장히 튼튼하다는 소리죠 결투가 되게 원탱이 안 죽는다는 거는. 여기가 행운의 장갑이라서 아이템이 좋긴 하거든요. 일성이 근데 너무 많다. 이거 뭐 손쉽게 이길 것 같아요. 아, 잠깐 이거 사일러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오 잠깐만. 아니 사일러스야 아니 미친. 아니 사일러스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도자기 먹어서 굴릴까요 이거를? 7시나 갈까? 9레벨에? 아 여기도 튼튼해 보인다 야. 앞라인이 굉장히 튼튼해. 사코이 성이 3마리가 다 붙었네요 여기가. 저는 근데 뭐 9레벨 째고 있는 거니까 지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충분히. 아 코그모 진짜 세다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딜 진짜 세. 14,000 딜을 박아버리네 그냥. 어 신화 바로 나왔어요. 뭐야 아니 한 턴만에 바로 나오네. 아, 신화 상징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뜨네요 한 턴만에. 여기랑 만날 차례인데 조금 더 저쪽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배치를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 그쵸 요런 느낌으로. 9레벨에 후에이 누구 끝낼 것 같다 그냥. 후에이 놓고 7신화 딱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모렐로만 저기 후에이 넘겨주고 어 용에서 뭐 쇼진 같은 거 먹으면은 쇼진 모렐로 후에이에다가 블루 스태틱 릴리아 약간 요런 느낌? 오케이 여기 죽었고요 들어가시고요. 어 데캠 릴리아 갈까? 보거는 있긴 하니까 데캠 릴리아에다가 모렐로를 후에이 주자. 어 케이틀린 붙었네? 아니 신화가 안 나와 이게? 이걸 신화를 안 준다고? 케이틀린 잠깐만 줄게요. 아 뭐야 아 노틸러스 있었네? 아 신화가 있네요? 뭐야 이거 노틸러스 언제 먹은 노틸러스지? 뭐야 아니 나 이거 안 나온 줄 알았어. 언제 먹었냐 이거 노틸러스 내가?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렇지 한 방에 아! 오 그렇지! 야, 노틸러스 있는지도 몰랐다 야. 7신화로 갈게요. 야 후웨이 없냐 후웨이 하나? 후웨이 하나만 줘봐. 후웨이 나왔고. 아니 릴리아가 안 붙네? 아니 이게 릴리아가 아니 미쳤나? 게임이? 이게 릴리아가 안 붙어? 오히려 좋아. 만약에 이번 판에 안 끝난다? 오히려 좋아 그러면. 너 내 릴리아 이성 보고 가라. 안 죽냐? 죽냐? 어떻게 되냐 너. 아 근데 이겼네요. 아 근데 너무 세서 이겼네요.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진짜 시작부터 정말 잘 큰 이제 무지개 황금 코그모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무지개로 딱 이제 찬란한 아이템 먹은 코그모덱 진짜 세네요. 알아봤습니다. 어우 강하다 아주 그냥.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